안녕하세요. 예, 5월달 이제 첫 5월달인데 오늘부터 이 핵심 이론 요약집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늘은 이 OX 문제 지난주에 공부한 거 마지막 부분을 내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오늘 공부한 거 다음 주에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는 이거 매주 한 장 최소한 한 장씩은 내드린다고 했어요. 꼭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내드린 이 핵심 정리에서 최소한 두 문제, 많이 나오면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기출 문제 보시면 아마 해마다 출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 그때 내드릴 때 암기해야 되고요. 모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 1페이지 교과서는 뭐 가지고 오셔서 참고로 보십시오. 가지고는 웬만하면 다니는 게 낫겠죠. 자, 1페이지 그 공인중개사 법령 이 요약집도 뭐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페이지는 사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이론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역사를 알아야만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험에는 딱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1페이지 중개제도의 변천 과정 연역입니다. 연역 역사입니다. 역사 연역인데 역사 변천 과정 우리 중개제도는 첫 번째 맨 먼저 자유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유업에서 시작해서 인가제 그 다음에 자유업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로 시행되다가 지금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역사도 항상 고조선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사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 요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유업은 고려시대 때 우리 중개제도의 효시는 객주, 객상주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줄여서 객주입니다. 객주. 객상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책에는 객주라고 되어 있죠. 객상주인은 객은 손님 객자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상단의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그럽니다. 옛날 상인들은 오일장 이런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객주입니다. 객상주인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 객주에서 출발해서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했습니다. 거간 사람들 사이에서 흥정을 붙여서 돈을 받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중개제도 효시 시초가 되겠고요. 이들 중에서 조선시대 때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직업인을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각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적인 조상은 각회입니다. 그리고 중개제도 효시는 객주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각회가 근무하던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덕방 복을 파는 장소 생기복덕이라고 해서 복을 파는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중개제도 효시는 객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초의 부동산 전문 개업 공개사는 이 각회, 집주름 또는 가거간, 집거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는 자격증도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인가제가 이제 처음으로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1890년 5월 객주거간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입니다. 법이라는 게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법이라는 건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다 이런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처음 만들려면 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규제를 하기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법이 많으면. 그래서 1890년 5월 이게 연도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전혀 안 중요하죠. 역사시험도 아니고요. 역사시험이라도 이 연도를 묻지는 않겠죠. 1890년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되었고 이 객주거간규칙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의를 부여하다면 최초의 법제도입니다. 최초의 법제도.
최초의 법 제도이다. 객주 그간 규칙이. 자, 그래서 이 그러다가 1893년 그간 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1893년 그간 인가제를 시행했다. 한성부에서 서울에서 그간 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다가 또다시 자유업으로 바뀌었는데 1910년이 그간 인가제를 폐지했다고 했는데 이때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강제 병합이 되고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그간 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식민 통치를 한 10여 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니까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계 영업 지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소계 영업 지체 규칙 지체 규칙을 제정했다. 소계영업 지체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게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이다. 자, 이렇게 허가제를 시행한다. 이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법령을 정비하게 되었는데 우리 민법 이제 헌법을 최고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민법이 1958년도에 만들어지고 우리 부동산거래 우리 지금 현행법인 이 소계영업법은 1961년도 소계영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구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소계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 소계영업법 하에서는 민사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혼인중개, 직업중개 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덕방에 있던 분들은 부동산도 중개하고요. 그 뭐 다방에 아가씨들도 소개시키고 다 했다고 직업중개도 하고 혼인중개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 돈은 엄청나게 벌었죠. 부동산 사라고 하고 돈 없다고 하면 돈도 빌려줬어요. 그 다음날 두 배로 남겨주고 이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소계영업법이 제정되어서 1970년도 이제 새마을운동을 하고 경제성장이 되면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계영업법 하에서는 과태료가 5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게. 그래서 1970년도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강력한 규제법령, 벌칙을 강화하는 법령을 만들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회에 세 번이나 입법을 시도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 이 전두환 정권 때 부동산 중개업법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서민입법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개혁입법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가지고 1984년 4월 1일부터 3개월 후인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종전 소개영업법하고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50만원 과태료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투기를 조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기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에서 이렇게 무겁게 3년 징역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벌칙이 강화됐고요. 이때부터 그 다음에 종전의 신고제에서 신고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제에서는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자격증을 따더라도 허가 신청을 하면은 투기가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허가 안 내줬습니다. 허가 총량제여가지고 한 명 폐업을 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허가제로 바뀌었고요. 또 달라진 점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85년도 9월달에 85년 9월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입해가지고 이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시행 당시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실시는 했지만 89년 12월 30일 제1차 개정되기 전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허가받은 사람이 이때 지금 84년 이때 중개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날이 89년 12월 30일 되기 전에 허가받은 중개인들 자격증 없는 분들이 개업을 한 경우가 역시 2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허가를 내줘버렸죠. 그래서 이 자격제도가 그래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1회 시험에서 6만 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격시켰죠. 지금 개업공인회사 숫자가 8만 3천 명인데 1회 시험 때 6만 명이나 뽑아버렸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고요. 합격자도 3천 명, 2년에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1년에 1,500명 뽑았죠. 그러다가 99년도 IMF 극복 차원에서 10회 때부터 지금까지는 1년에 약 15,000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5,000명입니다. 1년에.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죠. 작년에는 뭐 8,900명인지 9,000명도 안 됐습니다. 계속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문제를 어렵게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15,000명 정도 뽑아야 되는데 그는 절대 평가니까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차 합격되어 있는 사람이 1차가 면제되는 사람이 지금 8,000명이 넘더라고요. 지금 현재. 2차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8,000명이 넘고요. 지금 최종 합격자를 보면 항상 1, 2차 동시 합격한 인원하고 2차만 합격하는 인원하고 비슷해요. 그럼 만약 올해 또 8,000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 중에서 2차만 보는 분이 절반은 떨어지고 나머지 4,000명은 1, 2차 동시 합격자가 채워집니다. 통계를 보면 해마다. 그래서 2차만 보시는 분들은 학원을 계속 다니는 분은 불합격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학원 안 다니고 막판에 나와가지고 10월 달에 9월 달에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2차만 봐도. 집에서 혼자 하는 거는 거의 한계가 있죠. 집에 혼자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은 중개업을 하면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뭐 99%가 망한 걸로 돼 있어요. 통계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독하지 않고는 그 혼자 앉아서 인터넷 보고 하고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거의 개업해가지고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보통 사람 그 동영상 보면 저도 보다 보면 끝까지 본 게 없어요. 보다 보면 침 흘리고 자다가 일어나 보면 다 끝나고 없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걸 끝까지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허가제로 시행되어 오다가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때 7월 1일부터 이 독재정권 군사문화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허가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큰 차이점은 뭐냐면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고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고요. 등록은 허가와 신고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허가와 다른 점은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신고와 동일하죠. 근데 또 신고와 다른 점은 신고는 신고 요건이 간단한데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게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만 취득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아니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은 뭐 시험은 대전에서 보더라도 제주도 가서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지 사람이 제주도 가서 개업하면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지역감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텃세가 가장 심해요. 뭐 전라도 경상도는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경북에도 전라도 사람이 5% 살고 있고요. 부산에는 뭐 한 27% 정도 살고 있어요. 부산에는 전라도 분들이. 그래서 또 광주에도 경상도 사람들이 한 3%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거의 힘들어요. 외지 사람이 가서 개업하기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7차 개정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등록제를 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연역 즉 법 바뀐 역사인데 1989년 12월 30일 처음에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9차 개정에 보면 이게 시험에 뭐 몇 차 개정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9차 개정에 보면은 2006년 7월 29일 날 2005년 7월 29일 날 바뀌어가지고 1년 후가 아니고 6개월 후구나 2006년 1월 30일부터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죄명 법 이름을 바꿨다고요. 자 그래서 역사를 보면 소개영업법에서 이제 우리 해방되고 나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해방되고 나서 소개영업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다가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작년 올해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7월 29일부터입니다. 작년 7월 29일부터인데 시험은 올해부터 반영된다고요? 작년 7월 29일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분리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따로 분리됐죠. 그 분리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다 전문 자격사들은 해당 법률이 있어요. 다만 지금 이 감정평가사법이 없고 뭐라고 있어요?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위상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예요. 다 전문 자격사들은 법무사법, 변호사법 이런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으로 이제 법 이름이 바뀜으로써 그만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중개실무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 시험 달라진 게 토요일 날 봅니다. 내년에도 이제 계속 작년까지는 일요일 날 봤어요. 시험을 토요일 날 보고 그리고 옛날에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20분 쉬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50분 쉬었다가 2차 시험 봅니다. 1시간 쉬었다가 본다고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인데 1차 시험 보고 나서 충분히 그래서 2차 클링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암기 계속 안 되면 그게 공부하는 요령 적어놔서 그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죠. 여기 핵심 정리 보면 이런 대가리만 적어가지고 손바닥에 적어놔도 되고요. 계속 클링하려고 계속 클링 페이퍼 만들고 암기하면은 클링 안 해도 다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안 되면 뭐 어디라도 적어가지고 허벅지에 적어도 되고 손바닥에 적어도 돼요. 적어가지고 꼭 암기해야 되는 게 2차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이게 몇 개만 암기하면 되거든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그러면 2차는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2페이지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제정 목적도 이거 올해부터 작년 7월 29일 날 개정돼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올 시험부터 처음 반영된다고요. 목적이 시험에 이때까지 7번 출제됐습니다. 26번 시험 봐가지고 7번 출제됐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에 평균적으로 한 번 정도 출제됐다고요. 3년에 한 번 정도 나온 거 가지고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80%가 됩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것만 해도 80점 받는다고요. 그럼 3년에 한 번 출제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올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하고 달리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을 건전하게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 6개 적어놨는데요. 어떤 분이 이 책을 보고 나서 문제만 내놓고 왜 6개 중에 답이 뭔지는 안 적어놨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질문을 냈더라고요. 답이 없으면 혼자 어떻게 풀으라고 해놨냐 이렇게 질문을 냈던데 아닌 게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답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6개 다 아닌 것입니다. 예,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재산권 보호 이런 것도 좋은 말이지만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명문 규정 이렇게 물었어요. 명문 규정이라는 말은 직접 법 조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이런 말이 해석상 목적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공공복리나
국민재산권 보호도 직접적인 이름 명자 그럴 문자 직접 명문 규정은 없다. 글자로 적혀져 있지는 않다. 국민재산권 보호나 공공복리 같은 게 이 목적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꼭 그 암기는 해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꼭 응시해 봐야 되고요. 지금 그게 밑에 보니까 전문 개정이 2014년 1월 28일 날 개정됐다고 돼 있죠. 6개월 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요.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 공고를 7월 중순에 합니다. 그래서 7월 말 바뀐 거는 마지막 바뀐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올해도 아마 7월 말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전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 보호해 주는 법안 이런 게 지금 상정돼 있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부러 국토부에서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7월 29일 날 마지막 7월 마지막 날 그게 시행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시험에 출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고를 7월 말에 하는 게 아니라 7월 중순에 한다고요. 시험에 안 내려고 마지막 바뀐 부분은. 자, 그래서 이 목적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뭐 이거는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38개 조문,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28개 조문 다 합하면 117개 조문이죠. 117개 조문입니다. 우리가 200개 문항이 시험, 200개 문항이 출제되잖아요. 40문제에 오지선당이니까 다 합하면 200개죠. 200개 지문이 출제되는데 우리 법령 조문을 다 합해봐야 117개 조문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 그냥 완전히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하나하나가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보러 가면은 낯선 지문은 없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지문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이 심하죠.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법은 조문이 많기 때문에 말장난 안 합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만 해도 다 암기 못해가지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법이 최고 쉬워요. 2차 과목에서. 안 하면 그 통계를 보면 공법은 과락도 최고 많이 나오고 100점도 최고 많이 나오는 게 공법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공부 안 해도 60점은 나오고 공부해도 90점은 안 넘어갑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100점으로 목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이드에 있는 게 별로 안 중요한 게 한두 문제씩 나온다고요. 네 문제까지는 과목의 특성이. 저는 공법은 100점 받아봤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시험 13번 봐가지고 100점 2번 받아봤어요. 열몇 번 봐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학개론 같은 것도 100점 안 나와요. 옛날에 학개론은 학개론 강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13문제 틀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옛날에는 이 가정답을 그 다음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인터넷 강의 동영상으로 올린다고 해설 강의를 올렸는데 그 다음날 맞춰보니까 가정답하고 13문제 틀렸어요. 학개론 강의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신청 지가 잘났다고 이제 이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내가 틀리게 강의했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막 이 신청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제 가정답을 그날 바로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해설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가정답을 보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가정답에 맞춰서 강의 그냥 해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 가장 이 신청만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이때까지 시험을 열몇 번 봤지만 한 번도 100% 완벽하게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는 걸 내다 보니까 뭐 판례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오늘 공부하는 용어정의하고 목적, 아 목적은 법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용어정의하고 중개대상물에서 해마다 이 신청이 됩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2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입니다. 역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26번 봐가지고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이고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4번의 특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요.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죠. 한번 일반법은 절대적 개념이면 영원히 일반법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고요.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형법은 우리 일반 형법에 비해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뭐 우리나라 군인들이 죄를 지으면 헌병대에서 잡아가죠. 미군들이 뭐 범죄를 하더라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잖아요. 잡아가지고 결국 경찰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을 하려면 법제 구조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농협협동조합법에서는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럼 어느 걸 따라야 되냐고요. 특별법인 농협협동조합법을 따라야 되죠.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간법 사회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재 2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중간법 사회법. 이게 직접 뭐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우리 공법 시험에 출제되는데 공법은 공법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법적 요소가 없다. 오로 출제됐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공법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예,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같이 있는 중간법, 사회법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법하고 사법하고 뭐가 어려워요? 예, 사생활이 더 복잡하잖아요. 사법이 어렵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데는 옛날에 지금은 학부가 없어졌지만 공법학과, 사법학과 따로 있었어요. 법학과 중에서. 서울대 법학과가 300명이면 어디가 더 커트라인 높았겠어요? 공법학과, 사법학과 중에서. 사법학과가 더 커트라인 높았어요. 더 어렵다는 이야기, 사법이 공법보다. 그럼 공법은 뭐냐면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게 다 공법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형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살인사건 나면은 아무리 피해자하고 합의해도 처벌받죠.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 근데 이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하면 끝입니다. 공법은 이 부동산 공법,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물 지으려면은 개인 간의 합의, 이웃집 땅주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국가 등으로부터, 즉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되죠. 건물 지으려면. 그래서 이건 공법입니다. 공법은 쉬워요. 왜냐하면 다 규정되어 있다고. 건물 지으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뭐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뭐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다 정해져 있죠. 법에. 전부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법은. 근데 사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없잖아요. 그냥 법조문밖에 없죠.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뭐 전부 다 뭐 사회통념상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대충 그 사회통념상이라는 건 누가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판사가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사법을 개인적인 사생활을 일일이 법조문에 다 규율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들끼리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어떤 계약을 할지는 일일이 다 그걸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가 결정을 한다고요. 공법은 법조문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사실상 대부분은 공법적 요소입니다. 뭐 사무실 이전해야 된다, 인장 등록해야 된다, 휴폐업 신고해야 된다, 다 공법적 요소죠. 그 개인 간의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법적 요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사법적 요소입니다. 중개계약이 뭐예요? 매도인이 있고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거래계약이라고 하는데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모두 다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는데 개업공인회사가 욕하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당신 같은 놈 미친 사람 못 팔아주겠습니다. 짜증나니까 재수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하면 공인회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공인회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뭐 다른 형법이나 모욕죄나 뭐 이런 거 욕하고 이렇게 했으면 다른 법에 처벌받을지는 몰라도 공인회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니까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승립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청약을 했는데 개업공인회사가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거는 못 팔아주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현실적으로는 제 친구 보니까 월세 이런 거 찾으니까 옆에 저 앞에 그 중개업소 행운공인중개사 그 물건 맞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친절하게 잘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작은 거라도 다 하고 싶은데 친구는 안 하더라고 보니까 속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법이다.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따고 무자격자가 중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죠. 국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니까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어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국내법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이 중에서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올해부터 7월 29일부터 시행돼가지고 올 시험에 처음 반영되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개부터 해서 용어 정의가 있는데 용어 정의는 별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된다. 용어의 정의 이 총칙 부분 용어 정의하고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용어 정의는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은 다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작적 정의 이런 말도 하는데 용어 정의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것이지 국어사전적 의미는 아닙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대도시 용어정의가 세법하고 공법하고 다릅니다. 대도시 용어정의가 국어사전하고 다릅니다. 국어사전에 대도시 찾아보니까 큰 도시, 메트로폴리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대도시. 근데 세법에서 대도시라고 하면 취득세, 대도시에서 공장 신청서라면 취득세 3배 중과세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보면 또 용어정의가 나와있어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원을 수도권이라 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평택이라든지 뭐 안성이라든지 안산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4개시예요. 14개시 저는 다 암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하고 화성시가 굉장히 넓어요. 화성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 남양주시는 10개 동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호패동, 1패동, 2패동, 3패동, 도농동, 지금동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예, 그래서 이거 세법상은 과밀억제권역을 말하고요.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공법에서 대도시라 하면 도시 및 주광역영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도시라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옛날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폐합하려고 하잖아요. 지자체를 지금 그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줄이려고 통폐합하려고 하죠. 시군구를 지금 옛날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좀 계획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실행을 60개 시로 만들려고 했어. 우리나라를 60개 시로 도 없애버리고요. 도 지역감정 이런 것 때문에 도를 없애버리고 아예 60개 시로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제가 사는 동네도 어왕, 가천 뭐 이게
군포, 안양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지자체에서는 반대하겠죠. 돈 없는 사람하고 합해버리면. 지금 우리 동네는, 제가 사는 동네는 돈 굉장히 많더라고. 저도 뭐 효도수당, 뭐 장수수당, 그 다음에 애 놓으면 뭐 몇백만 원 주고 이런 거 다 많이 주더라고. 애 자꾸 인구 유입하려고 애 놔도 몇백만 원 주고 오래 살아도 돈 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고 이제 구가 설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 50만으로서 지금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가 남양주시에요. 남양주시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구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전안시라든지 뭐 창원시라든지 포항시, 전주시, 청주시, 고양시 이런데 성남시 다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법하고 용어적인 거 다르다는 이야기의 대도시.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을 보면 이제 이게 시험에, 이거는 공법시험에 나올 수 있고 세법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도로도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각각 다 다르다고요. 자, 건축법상 도로가 공법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입니다. 4m 이상. 차량 통행만 가능하면 안 되고요. 보행과 차량 통행 둘 다 가능해야 되죠.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지는, 건축구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대지는 2m 이상 접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지에 2m,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하면 이게 대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가 있으면 이 도로 4m 이상 도로가 되겠죠. 4m 이상의 도로에 여기서 접해진 면적이 최소한 2m는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게, 왜냐하면 불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불은 꺼야 되니까. 그래서 2m 이상 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A라는 필지가 있고 B라는 필지가 있는데 B처럼 이게 공도에, 도로에 공도, 국도, 지방도 이런 도, 사도가 아닌 공도에, 도로에 이 공도고 개인도를 사도라고 하는데, 뭐 공도가 아니라도 어쨌든 도로에 4m 이상,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는 토지를 B를 뭐라고 그래요? 맹지라고 하죠. 맹지. 맹지는 눈구멍이 빠진 토지, 맹지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럼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도로를 2m를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만들려면은 이게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이것만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다니게 해 달라고 하면 A 토지 주인이 그래 다니라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행 지역권 설정 등기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걸 뭐 통째로 이걸 비슷하게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도로가 공법시험에 출제됐어요. 이 도로가 2m입니다. 2m고 이 대지 면적이, 대지가 가로 세로 각각 10m 10m입니다. 10m 10m. 자, 이런 경우에 금폐율이, 시험에 공법시험 문제 나왔어요. 금폐율 50%다. 금폐율 50%다. 용적률이 100%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 첫 번째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문제입니다.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최대 건축을 했을 때 건축 면적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최대 건축을 건축 연면적, 연면적은 얼마인가, 연면적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층수는 최대로, 최대 건축 면적으로 건축했을 경우 층수는, 최대 층수는 몇 층까지 가능한가. 대지 면적부터 빨리 말해보세요. 대지 면적, 대지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대지 면적이 되겠죠. 100제곱미터인지 90제곱미터인지 80제곱미터인지 답은 뭐 이쪽을 물은 게 아니고 이 세 개 중에 답을 말하라고. 이쪽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어. 그냥 아무 예? 80 손 들어보세요. 80 예, 80 90 100 손 한 번도 안 드는 사람 들어보세요. 손을 예, 답은 지금 뭐 이쪽에 뭐 있다 없다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이게 하천이라든지 철길이 있다 이런 말 안 했죠. 아무 말 없어요. 그러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1m를 후퇴해야 되잖아요. 이건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그럼 9m가 되고, 그러면 얼마예요?
9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폐율이 50%니까 반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45제곱미터. 그럼 연면적은, 연면적은 얼마예요? 90제곱미터. 층수는 2층이죠. 2층까지 가능하죠. 연면적은 어째서 90제곱미터냐 하면은 건폐율 용어정의가 또 뭐라고 돼 있어?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건축면적 곱하기 100이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연면적 곱하기 100이죠. 지금 연면적이 이거 X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지면적이 90제곱미터고 X가 얼마냐? 100, 100 얼마 돼야 돼요? 90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연면적 90제곱미터, 연면적이 90제곱미터, 1층이 45제곱미터인데 연면적이 90제곱미터면 다 합하면 90제곱미터면 2층밖에 안 되죠? 이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행위제한이라고요. 대전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어디 없어요? 이렇게 단독주택 이런 거 있는데 없냐고. 어디 지역이, 서울 같으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런 데가 있거든요. 대전은 없어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 많아요? 판자촌 있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고급주택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땅값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준주거지역하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어디가 비싸요? 준주거. 서울 같으면 지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50만원 평당, 이게 평당 최소한 준주거는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됐어요. 그러면 한 4배 이상 비쌌어요. 평당. 지금 뭐 서울에 평당 준주거지역이 1000만원 한데도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한 4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어디다 투자해야 돼? 그러면 만약 서울에 땅을 투자한다면 1번, 2번 중에서 2번에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재가치, 미래가치 투자를 본다면 뭐 지금 비싸고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새로 지정할 데가 없어요. 희소가치가 있어요. 소셜 포지션이 높아지면 돈을 많이 벌면 50억 이상 벌면 아파트 안 살아요. 이런 데가 산다고요. 김기춘 좀 뭐 지도 보니까 그 이런 데 살대 보니까 그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 어디 저 최근에 뭐 돈 받았냐 안 받았냐 해가지고 그 사는 동네 나오더라고요. 평창동 그 죽은 누구야 죽은 사람 이제 이름도 기억 못 하겠네. 그분 이 평창도 가서 그 했잖아요. 이게 북한산 요 밑에 살고 있더라고 그 김기춘. 이게 좀 이게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도 종로구고 가장 싼 동네도 종로구예요. 학계론의 슬럼화 현상, 공동화 현상 있죠. 밤에 되면 거의 그 텅텅 비어 있다고요. 슬럼가에 거의 종로구가. 근데 또 아주 고급 주택도 또 여기에 있어요. 극과 극의 최고 비싼 땅, 최고 싼 집이 다 종로구에 있다고요. 아마 대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도심권은 보면은 오히려 막 슬럼 뭐 슬레트 집 이런 거 많죠. 옛날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새로 신도시 보니까 도안 신도시 이런 데는 보니까 들어온 흔집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로 다 지었으니까.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말을 했냐면은 용어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 용적률, 금폐율도 다 용어 정의가 돼 있죠. 대지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용어 정의가 공법에 보면 다 돼 있다고. 도로가 뭔지 전부 다 돼 있어요. 대수선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법에 대수선도 잘 나오니까 대수선 용어 정의. 대수선은 내기보지 방주미 대수선입니다.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경우 기보지, 기둥, 보, 지붕틀 3개 이상 해체 수선 변경. 기보지 3개 이상 해체 수선하여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죠. 대수선, 방화벽, 주계단, 특별피난계단, 그 다음에 미관지구 내 외부 형태 변경, 단 색채 변경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다가구 뭐 어떻게 암기하는지 모르겠네. 다가구 이 세대 간 경계벽 해체 수선 변경하면 이게 대수선이죠. 그 용어 정의가 뭐 대수선, 개축, 정축, 신축, 뭐 재축 이런 거 헷갈린데 용어 정의를 다 기억해야 된다고. 용어 정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 근데 판사들이 말하는 뭐 개축 그런 거는 이 용어적인 알고 하겠어요? 모르고 하겠어요? 판례는 판사들은 잘 모르고 하더라고. 여기 법에 있는 용어를 잘 안 쓰고 그냥 흔히 그냥 우리 동네 말로 고치면 개축이잖아요. 그렇게 동네 말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내력 벽면적 30제곱미터 해체 수선 변경인데 제가 공법 시험 볼 때는 내자 빼버리고 그냥 벽면적 30제곱미터 해체 수선 변경해가지고 X로 출제된 것도 제가 시험 봤을 때 있었거든요. 내력벽이 뭐예요? 힘을 받는 벽이 내력벽이죠. 요건 내력벽이네. 그쪽엔 내력벽 아닐 것 같고요. 이쪽은 내력벽이겠죠. 아무래도 내력벽이잖아요. 이쪽에는 저쪽은 내력벽 아니고 힘을 받는 벽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차 과목에서는 전부 다 2차 과목은 세법 같은 것도 뭐 가세표준이 뭐다 이런 게 나오면 용어가 나오면 일단 용어를 알고 암기를 해도 해야 돼. 뭔지도 모르고 이해를 전혀 용어를 이해 못하고 그냥 암기해버리면 금방 다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좀 원리를 일단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용어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 용어를 모르면 근데 일반인들을 알아요 몰라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학과 박사들도 모르더라고요. 부동산학 박사도 몰라요. 용어정의를 이걸 공부 안 하는 분은. 그 전부 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말 잘 안 쓰고 대부분 텔레비전에 뉴스 나오면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죠. 그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는 공인중개사는 다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개업을 한 사람들이죠. 자격증만 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고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좀 읽어보십시오. 꼭